아, 진짜 좋다. 잠시만요. 지갑, 휴대폰, 갈까요? 하위,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나르시보기 김혜민입니다. 유준철입니다. 정희수입니다. 조성윤입니다. 진짜 너무 설렌다. 입착륙 잘못하면 어떡하지? 출력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지? 내려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거기에 폭탄 설치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아, 진짜 좋다. 뒤에 일정이 없다면 오토콜입니다. 잠시만요. 지갑, 휴대폰, 갈까요? 너돈 있어? 시간은? 내일 일정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여행을 가지? 관광도 좋긴 한데 너무 빽빽한 스케줄이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휴양을 선택할게요. 무조건 관광입니다. 호캉스는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요? 저는 관광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배우려고 하는 게더 재밌는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호캉스, 무조건 좋은 호텔을 잡아서 호텔에서 자고, 먹고, 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배고픈데 밥집이 연속으로 3개 다 닫혀 있다? 그러면은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하는 순간 없습니다. 모든 게다 추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나는 순간 없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안될 때? 최근에 베트남 여행 갔었는데 그때 예약해놨던 음식점이 자동으로 취소돼서 그때 그거 먹으려고 베트남에 갔었는데 정말 아쉬웠었어요. 여행 가서는 현지 맛집을 갈것 같아요. 저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올것 같아요. 무조건 인스타 핫플 갑니다. 가서 스토리용 사진 엄청 찍어와서 남들 하는 거 무조건 다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둘다 좋은데 제가 인스타에 관심이 없어서 현지 맛집 가겠습니다. 저는 둘다 좋은데 인스타 핫플이 약간 맛집이니까 저는 인스타 핫플로 뽑겠습니다. 일단 되게 활기차다. 활기차고 계획이 없다. 이성적이다, 되게. 만사 오케이.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놀리러 갑! 하자.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집 세고 줏대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